씨. 줘봐. 어서 와. 안녕하세요. 의자 안 땡기지 말고. 그대로. 아, 네네. 와. 이름? 지찬영이라고 합니다. 35입니다. 뭐해? 공기업 다녀요. 어,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아, 가정사인데 제가 집에서 막내인데 가족들이 돈 필요할 때만 이렇게 저를 찾고 평상시에는 좀 관심이 없다고 해야 되나? 좀 애정을 못 느끼겠어서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원래 막내들이 그렇게 사는 거야. 결혼은 했어? 아니요, 애인도 없어. 결혼하고. 왜냐면 시작거리 하다가 생각도 못 한다니까. 그치? 어. 그 중요한 거는 어떻게 관심이 없는데, 너한테? 그냥 하시는 행동들 보면 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냥. 그렇게 해왔던 게 이제 차곡차곡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못 믿겠고. 말도 붙이기가 무섭고, 이제. 아니, 근데 뭘 어떻게 달래, 돈을? 그냥 두서없죠. 뭐 충분한 사연이나 뭐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돈을 좀 빌려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납득이라도 하겠는데 느닷없이 막무가내로 그냥. 네. 어. 누가 달래는 거야? 엄마지. 엄마. 엄마지. 엄마. 야, 어떻게 하자. 엄마지. 아빠들은 아니지. 어. 어릴 때부터 쭉 한번 얘기를 해봐.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아, 일단은 저희 제 위에 누나가 하나 있는데, 누나는 중학교 입학할 때 핸드폰을 선물을 받았는데 저는 중학교 졸업했을 때 그때 핸드폰을 선물을 받았다. 그것도 가족들이 해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친아버지 가족분들이 해주셔가지고. 어? 친아버지 가족분들이 해주셔가지고. 어? 친아버지의 가족분들이 해주셔가지고. 아, 아버지가 재혼하셨어? 그 새아버지야? 지금은 새아버지입니다. 아, 지금 세 번째 새아버지시고. 세 번째 새아버지시고. 세 번째 새아버지? 네. 세 번째? 네. 그러면 언제 처음에 이혼하셨어? 제가 굉장히 어릴 때라서 언제 이혼했다라는 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기억이 안 나서. 두 번째는? 두 번째도 그거는 재혼이 아니라 그냥 동거 개념? 동거. 어. 아니, 그럼 세 번째는 언제? 세 번째는 중학교 3학년 거의 졸업할 때쯤에. 그때가 가장 기억이 많이 남는 거네니까. 예. 그죠. 근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계속 어쨌든 가족을 그렇게 이루고 있는 거지. 네, 현재는 그래요. 아, 새아버지랑 관계는 어때? 지금 아버지랑 관계가 괜찮아요. 아, 지금은 그냥 다. 그래서 제가 20대 초때 철강 21살 철강 회사를 다니다가 그 혹시 코일이라고 아시는지. 코일 알지, 알지. 그거를 제가 포장하는 밴딩 작업이라고 하죠. 그거를 하다가 그 옆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제가 그 발에 깔렸어요, 거기가. 아유, 진짜. 그래서 장애, 지체 장애를 얻게 되고. 어디를? 그 오른쪽 발이요. 아. 그 후유증으로 CRPS가 왔거든요. CRPS가 왔거든요. 아.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일을 하면서도 제 몸 하나 건사하는 게 조금 버거워요. 한 달에 한 번씩 약물 처방 받으려고 막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때 장애 생겼을 때 보상은 받았어요? 일하다가 생긴 거니까, 산업재해니까. 네, 보상은 받았는데 그것도 어머니 때문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나가가지고. 아유. 5천만 원 또 나가고. 아휴. 아버지 병원비는 뭐야? 아버지 병원비 같은 경우는 아버지께서 진폐가 있으세요. 진폐증 있으시구나. 네. 그 예전에 그 돌 자르고 깎는 일을 하셨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폐가 굳어간다고 병원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진폐는 보험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당장 수중에 돈이 없고 그렇다 보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이렇게 요구할 데가 없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아버지가 가족이니까 2천만 원 정도는 어떻게든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 있잖아요. 뭐 밥 먹었냐, 잘 잤냐, 뭐 이런 얘기 하시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착 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찬영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돈 얘기야. 네. 그때 등에 소름이 끼쳤는데
아버지 퇴원비랑 뭐 치료비 해가지고 3,000만 원 더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보험이 왜 안 돼? 다 거짓말. 잘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야 그냥. 하여튼 뭐 그래서 그때 그렇게 또 뜯겼고 그 누나한테는 달라는 소리 안 하고? 누나한테는 한 번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 누나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하냐라고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근데 너네 누나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누나한테 얘기해서 뭐 하냐? 돈 버는 건 없고. 네. 아니 근데 누나 결혼 비용도 가져갔어? 누나 결혼 비용은 야 네가 뭔 죄를 얼마를? 조만간에 결제한다고 하는데 한 200만 원? 근데 뭐 엄마가 PC방 알바비를 가져가는 건 뭐야? 아 제가 몸이 망가진 상태였었어요 야. 그때는 근데 독립이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아. 그래서 돈을 따로 모으려고 PC방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차비마저 아꼈어요. 왕복으로 한 7km, 8km 되는데 걷고 뛰고 하면서 1급으로 현금을 받아가지고 그 마트 같은 데 보면 파란색 버터쿠키 있잖아요. 그 통을 비워가지고 거기다가 현금을 모았어요. 돈이 쌓이는 걸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치, 그치. 한 500? 530? 그 정도 모았을 때였나? 그날도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에 와서 돈을 딱 넣으려고 이렇게 쿠키통을 딱 들었는데 이상하게 어제 들었던 것보다 가벼워요. 쎄 하는구나. 네. 그래서 뭐야 하고 딱 열어봤는데 한 2만 원인가 남아있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가서 되게 어렵게 말을 붙여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혹시 여기 저금통에 있는 돈 가져가셨어요? 하고 딱 여쭤봤더니 엄마가 너한테 가져간 돈 얘기하고 가져갔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난 들은 게 없어요. 네 엄마 진짜 대박이다. 어머니 혹시 제 저금통에서 돈 가져가셨어요? 여쭤봤더니 처음에는 자기는 안 가져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엄마가 그걸 가져가셨다고 하시던데 그랬더니 그제서야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필요한 데 있어서 돈을 갖다 썼다. 어디다 쓰셨는데요? 하고 여쭤봤더니 저희 그 당시 집에 뒤에 강아지 키우는 이렇게 조그만 마당이 있었어요. 거기 계집이 있는데 그 계집을 보수하는 데 썼다고. 계집 보수에 무슨 500만 원이 들어. 아니 그 뒤로는 네가 다시 돈을 벌기 시작했어? 그래서? 지금 와서는 이렇게 벌기는 시작했죠. 지금 다니는 것도 한 5년차 됐으니까. 그러면 새 아버지란 분하고 어머니는 일을 안 하시고? 두 분 다 일은 하셔요. 일은 하시는데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은. 왜? 뭐 많이 써? 당진에서 술집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때 대출 받은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계속 다달이 이자랑 그런 게 나간다고. 그래서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다. 그 지금 넌 어디 살아? 지금은 부모님이랑 보령에 살고 있습니다. 같이 살아? 네. 아유 같이 사는구나. 같이 사니까 뭐 어떻게 저것도 안 되고 떨어질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저기 뭐야 지금 한 달 월급은 어떻게 돼? 한 달 급여는 일단 뺄 거 빼고 난 다음에 실수령액으로 하면 한 140, 150? 140, 150인데 뭘 그렇게 가져가는 거야? 지금? 아니 이거 다쳐서 보상받은 돈도 다 가져가고. 아니 이거 너 지금 뭐 모아놓은 게 있어? 조금씩 조금씩 모은 거는 있어요 현재. 근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면 뭐 모아놓은 것도 다 계속 가져갈 거고 같이 있으면 계속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어서 서로 얼굴 붉히고 저거 하니까 독립을 좀 알아보는 게 어때? 회사랑 집이랑 얼마나 걸려? 차로 20에서 25분. 회사 기숙사 없나? 지금 사택이에요. 사택에 엄마 아버지가 같이 산다고? 아 제가 아버지께서 진폐가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전에 어머니 아버지 거주하시던 곳이 살기가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었어요. 개를 그 당시 엄청 키워가지고 개털도 많이 날리고 공기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시더라고요. 사택 알아볼 수 없냐? 아빠가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숨 쉬는 것도 힘들다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고충 처리라는 걸 통해가지고 회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사택으로 우선권을 받아가지고 제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솔직히 필요 없는 거였거든요. 거리가 조금 있더라도. 밥은 잘해주나 갔다 오면? 아, 겸상도 안 해요 이제. 와, 밥은 어떻게 먹어 그럼? 그냥 회사에서도 밥을 안 먹어요 저는. 회사에서 먹으면 돈 나가니까. 아, 그 돈 아껴가지고 다 니네 엄마 갖다 주는 거 아니야 지금?
안 주려고는 하는데 좀. 그게 안 되지 그게. 얘도 이제 이게 습관이 된 거. 아유 내 진짜. 그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데 네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앞으로 기한을 두고 네가 올 뭐 연말까지든 뭐든 어? 얘기를 해. 네. 사택이고 뭐고 나 또 혼자 나가서 따로 살 거니까 그때까지 알아서 집 구하시고 그래서 너는 독립을 해. 독립을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뭐 없는 살림에 네가 뭐 달라는 대로 그동안 주지 않았냐? 어? 앞으로는 돈을 아무리 달라고 그러셔도 내가 드릴 돈이 없다. 어? 선언을 해. 너도 나이가 35이야, 전영아. 이거 결정 늦어지면 늦을수록 더 못해. 너 나중에 마치 그냥 무슨 그 니네 그 엄마랑 새아버지 먹여 살리는 기계처럼 살다가 네 인생 다 가는 거 장가도 못 가고 몸도 성한 데도 없는데 이거 더 얘기해봐야 답도 안 나와. 네가 딱 결단을 내려서 그냥 가방 들고 나와 그냥. 아니 알아서 하세요. 저 충분히 다 했습니다. 네 얘기가 맞다면 넌 그 이상을 했다고 봐 나는. 얘가 하라는 대로 해도 하나 뽑아봐. 봐봐, 너 혼자 있지 지금? 아 저요? 산 밑에 너 혼자 있잖아. 네, 혼자 독립해서 네. 새로운 인생을 키워나가라고, 알았어? 네, 개척해서,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행복해. 열심히 해, 알았지? 감사합니다. 어 그래, 들어가. 감사합니다. 너무 저한테만 너무 이렇게 너무 많이 의지하지는 말아주세요. 제 입장을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고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속에 담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이걸 계기로 더 굳건하게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찬영.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